할렐루야.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청기를 맞추러 가기로 예약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예약 취소를 하시고 귀가 잘 들리게 되셨습니다. 할렐루야. 귀를 치유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 성도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러셨냐고 여쭤보니까 가는 귀 먹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귀가 안 들리시기 시작하시더니 최근에는 정말로 잘 안 들리셔서 말씀에 아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으셔서 아멘도 못 하셨다고 목사님들께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은 마태복음까지는 들리는데 뒤에서부터는 잘 안 들려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들으셔서 너무 힘들으셨다고 그래서 아드님들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이 보청기를 맞추기로 예약을 그렇게 하셨습니다. 근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귀가 뻥 뚫리셔서 할렐루야. 너무 잘 들으시고 계시고요. 대화도 잘하시고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. 주님께서 귀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. 할렐루야.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한 10여 년 전쯤에 고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수술을 하신 이후에도 이 혈관이 터져서 무릎이 부어서 119에 실려가시고 또 수술을 하시고 그런데도 이 다리가 안 좋으셔서 오실 때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셨고 계단을 올라오시는 것은 상상도 못하셨는데요. 표현이 너무 재밌으세요. 기도하는데 개구리가 왔다 갔다 하셨대요.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유를 받으시고 예, 귀 간증하시러 나오시는데 나오시면서 아까만 잘 걸어지네. 아까보다 훨씬 잘 걸어지신다. 그리고 계단도 손잡고서 잘 걸어 올라오시고 그래서 무릎에 있는 이 문제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. 귀의 문제, 무릎의 문제를 치유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네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